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나무왕입니다. 생울타리 1편에 이어서 2편을 준비해봤어요. 2편은 어떤 나무냐면 상록화렵수, 잎이 사시사철 있으면서 잎이 넓은 나무를 소개해보려고 합니다. 대략 6가지 정도 제가 추려봤고요. 대중적으로 가장 많이 심는 나무 대표적인 거니까 좀 지역마다 조금 다를 수 있어요. 남부지방은 남부수종을 많이 심을 수 있고요. 이제 뭐 북부지방은 추위에 좀 강한 나무들을 더 선호하겠죠. 근데 저희는 너무 추운데 아니면 다 이제 식재할 수 있는 나무들이니까 참고하시고 구울타리를 만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가장 먼저 소개할 나무는 남천나무입니다. 이 남천나무는 이렇게 단풍이 들면 정말 예쁘고 이 단풍은 이제 가을철, 겨울철에 단풍이 들기 시작하는데 평소에는 초록색 잎을 띠다가 이제 울긋불긋하게 단풍이 들어요. 그리고 겨울철에는 새빨간 열매가 있는데 이렇게 열매가 보이시나요? 이 열매가 조금 운치 있게 조경을 해주는 나무입니다. 남천나무는 이제 한 나무들만 거의 심지 않고 몇 나무씩 군락을 지어서 심거나 울타리로 할 때는 한 20cm 간격으로 촘촘히 심어야 예뻐요. 이 남천나무는 원래 남부수종이었어요. 남부수종이었지만 요즘 들어 내한성도 좋아졌고 국내에서 중부지방에도 꽤 많이 지금 식재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 지역 충북 옥천 지역에도 많이 식재가 되어 있어서 정말 예쁜 조경을 해놓은 곳이 많아요. 그리고 일반 울타리도 많이 사용을 하지만 화분에 넣어서 포인트로도 많이 쓰고 카페 조경에도 정말 많이 씁니다. 호텔에 가봐도 남천은 기본적으로 식재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얘들만의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풀어볼까요? 이 남천은요, 관리가 안 돼 있는 남천을 보면 저거 왜 심었지 하는 생각이 들지만 반대로 관리가 잘 돼 있는 정원에 심어져 있는 남천을 보면 와 너무 예쁘다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만큼 인기를 얻고 있고 사람들이 많이 찾는 울타리 수종 중 하나입니다. 울타리뿐만 아니라 인테리어 용도로도 상당히 가치가 있는 나무이니까 그거 참고해 주세요. 두 번째 제가 소개할 나무는 레드로빈 홍가시입니다. 홍가시 나무는 원래 남부수종으로 유명했죠. 새빨간 새순이 올라오게 되면 정말 화려한 울타리, 남부지방에 많이 식재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일반 홍가시는 좀 추위에 약하기 때문에 남부지방에서만 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 레드로빈 홍가시는 이제 중국에서 들어온 나무인데 추위에 강하게 개량돼서 나온 나무예요. 그래서 뭐 이론상으로는 영하 17도 뭐 영하 20도까지 견딘다고 하는데 실제로 충북 옥천 중부지방은 무난하게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경기도 지역에서도 지금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 정말 추운 곳을 제외하고는 웬만해선 재배가 되는 그런 나무입니다. 일반 홍가시는 안 돼요. 일반 홍가시 안 되고 레드로빈 홍가시여야 됩니다. 이 홍가시 나무는 맹활력이 정말 좋아요. 그러니까 울타리 나무는 맹활력이 좋은 수종을 선택하셔야 되는데 맹활력이 뭐냐면 자람새가 워낙 잘 자란다는 뜻이에요. 쉽게 잘 자라는 나무이기 때문에 잎도 잘 나오고 가지가 많이 나와서 쉽게 울타리를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런 나무입니다. 제가 사진을 좀 띄워 드릴 텐데 이제 5월달부터는 정말 화려한 색을 띄거든요. 강렬한 빨간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남부지방 정말 고급 호텔에 가보면 정말 예쁘게 조경되어 있습니다. 포인트목으로도 아주 손색 없고요. 울타리 뿐만 아니라 포인트목으로도 아주 손색 없는 그런 나무거든요. 그래서 이 나무를 보신 분들은 정말 예쁘다고 해서 이 나무를 많이 찾는데요. 아직 못 보신 분들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그 점은 아쉬운데 이 영상을 통해서 레드로빈 홍가시가 어떤 나무인지 이제 많은 분들께서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예쁜 울타리 나무 중 하나입니다. 이름에 가시가 들어가 있는데 혹시 가시가 나 있나요? 이 홍가시 나무는 잎이 가시처럼 되어 있어요. 뭐 엄청 따갑거나 그런 건 아닌데 잎이 조금 이렇게 오돌토돌한 가시가 살짝 있습니다. 뭐 베이거나 찔리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런데 똑똑하면 조금 따가울 수도 있겠다 정도지 뭐 위험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줄기 쪽에 아예 가시는 없는가요? 네, 줄기 쪽에는 가시가 전혀 없습니다. 줄기 쪽에 가시 있는 게 아닙니다.
이제 세 번째 나무는 바로 동백나무입니다. 이 동백나무는 이제 사철 내내 잎이 있으면서도 뭐 레드룸의 홍가시처럼 키가 정말 잘 자라고 맹활력도 좋은 나무 중 하나인데요. 동백나무의 장점은 일반 사철나무랑 조금 비슷할 수도 있어요. 초록색 잎이 항시 있지만 얘는 이제 화려한 꽃을 볼 수 있다는 거. 자, 이렇게 꽃멍어리가 많이 있는데요. 꽃이 있는 거 잠깐 한번 볼게요. 흑향동백이에요. 흑향동백인데 향이 있는 동백나무예요. 요렇게 동백이 이렇게 화려한 꽃이 핍니다. 지금은 물이 묻어서 조금 그런데 정말 화려한 꽃이 피고, 여기 제주도에 가장 많은 동백나무죠. 애기동백이라고 합니다. 애기동백인데 꽃은 이렇게 좀 진한 핑크고요. 꽃을 한번 보여주세요. 이렇게 이 동백나무는 이 사철 잎이 있으면서도 꽃이 저렇게 화려하게 피기 때문에 남부지방에서 상당히 많은 조경에 쓰이고 있어요. 독립수로도 많이 쓰이고요. 제주도만 가도 동백나무 정원이 있을 정도로 정말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단점은 추위에 조금 약한 게 단점인데 그래도 중부지방까지 지금 현재 되는 걸 제가 확인하고 있어요. 저희 집에도 한 두 그루 있는데 매년 화려한 꽃을 피워주는 그런 나무입니다. 지금 제 옆에 있는 나무는 이제 겹동백이에요. 겹동백 나무인데 꽃이 겹으로 펴요. 이게 좀 추위에도 강하고 추위에 강한 동백나무는 겹동백뿐만 아니라 토종동백이 조금 강한 편입니다. 그거 참고하시고, 다른 동백나무까지는 중부지방도 조금 추운 중부지방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거 참고해 주시고 심으실 때 주의하세요. 이렇게 잎이 사시사철 있으면서 꽃을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동백나무 추천드려 봅니다. 네 번째 소개할 나무, 사철나무입니다. 국내에서 가장 많이 이용되는 뭐 울타리스 수종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재배하기 쉽고요. 전국에서 재배 가능하고 그냥 뭐 던져놔도 잘 사는 나무 중 하나이기 때문에 전원주택을 꾸미시는 분들이나 뭐 경계목이나 그런 울타리 종류가 필요하신 분들이 가장 많이 선호한다 보시면 돼요. 가격도 착하기 때문에 가성비 면에서도 좋다, 이런 나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사철나무는 이제 맹활력, 아까 맹활력 설명해 드렸죠. 맹활력이 좋아서 울타리를 쉽게 만들 수 있고 조경용으로도 정말 많이 이용이 되고 있어요. 이렇게 잎이 사철 내내, 이런 푸른 잎이 사철 내내 있는 나무입니다. 요즘 더 인기가 있어지는 나무가 뭐냐면 황금사철나무인데요. 황금사철나무는 이제 새순이 올라올 때 잎이 노랗게 변하는 나무예요. 그래서 황금사철나무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 황금사철나무는 남부지방 쪽에 현재 조경이 많이 되어 있어요. 아직 윗지방은 아직 잘 모르셔서 안 심고 계신데 밑에 지방 한번 갔다 오신 분들은 많이 문의를 주세요. 황금사철나무는 조금 맹활력이 조금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엄청 큰 울타리보다는 낮은 울타리에 적합한 게 황금사철나무입니다. 그거 참고해 주시고, 사철나무의 다른 품종으로는 뭐 은퇴사철이 있을 수 있고요. 금퇴사철, 이제 뭐 테두리만 조금 이제 노란색이 있을 수 있고 흰색이 나오는 그런 품종들인데, 은퇴사철, 금퇴사철, 뭐 화이트스파이어, 요 정도가 이제 요새 알려지고 있는 그런 품종들이니까 자신이 좋아하는 스타일로 꾸미시면 되는 겁니다. 제가 추천할 때 가성비로서는 일반 사철나무를 추천드리고요. 조금 화려한 조경을 하고 싶으시다 그러면 황금 사철나무 추천드려 봅니다. 요즘 그 화이트 스파이어라는 품종이 있는데 이 품종도 화려해요. 가을철에 이제 겨울이 오기 전에 핑크색으로 물드는데 그것도 예쁘더라고요. 한번 찾아보시고 참고해서 마음에 드시는 울타리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 다섯 번째는 낮은 울타리 그리고 경계목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나무 두 가지를 그냥 한 번에 소개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성질이 비슷합니다. 어떤 나무냐면 바로 회향목과 철쭉입니다. 철쭉인데 이 회향목은 이제 추위에 강해서 전국 어디에서도 재배가 가능합니다. 강원도에서도
경계목이나 울타리로 상당히 많이 쓰이고 있고요. 정말 잘 살아요. 던져놔도 잘 사는 나무입니다. 이 나무도 생명력이 강하고 모양 만들기도 쉽기 때문에 낮은 울타리나 경계목으로 상당히 괜찮은 나무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철쭉인데, 이 철쭉은 참 품종이 많아요. 품종이 많은데 뭐 아까도부터 뭐 영산홍, 자산홍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쉬울 것 같아요. 꽃이 크고 화려한 철쭉은 좀 내한성이 약하다. 그리고 꽃이 좀 작은 품종일수록 좀 내한성이 강한 편에 속합니다. 내한성이 강한 품종으로는 뭐 자산홍, 백철쭉이 가장 강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영산홍, 이제 뭐 베니 뭐 이런 쪽이 추위에 강한 걸 보실 수 있어요. 이런 빨간 종류도 위쪽으로 가면 갈수록 그 동해를 입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그 외의 품종들은 잘 안 심습니다. 내한성이 약하기 때문에. 꽃이 크고 화려한 철쭉은 조금 이제 내한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참고하셔서 위쪽 지방분들은 나무를 심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일반 공원엔 기본적으로 많이 들어가 있고 산소 조경에도 많이 사용되고 있어요. 초보자분들이 쉽게 재배할 수 있는 그런 울타리 나무 중 하나입니다. 이제부터는 제가 이 울타리 종류는 어떻게 심어야 잘 살고 어떻게 심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고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시죠. 간단하게 이제 심는 방법이랑 간격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보통 20cm 간격으로 심습니다. 그러니까 성인 손가락 크게 벌렸을 때 이 정도가 20cm라고 보시면 돼요. 자, 20cm 간격이고 그냥 편하게 할게요. 20cm 한 줄로 심으면 여기에다 이제 하나씩. 물론 전문적으로 조경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안 심죠. 이제 줄을 띄워놓고 정확하게 심지만 일반 분들이 뭐 그렇게까지는 안 하시잖아요. 이렇게 이제 한 줄로 식재하시는 방법이 있고, 이렇게 똑같이 두 줄로 식재하고 싶다, 조금 넓은 울타리가 필요하다 그러면 20cm를 또 뒤에다 띄워서, 조금 더 띄워도 상관없어요. 더 띄워도 상관없는데 보통 20cm를 띄워서 지그재그로 심던가, 아니면 그 뒤에 바로 심어서 일자로 두 줄을 만들어 주시던가 하시면 더 빠른, 더 풍성한 울타리를 만드실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심고 나서 지금 울퉁불퉁 하잖아요. 그냥 간단하게 보고 잘라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일정하게 잘라주시고, 이렇게 잘라주시는 이유는 뭐냐, 이렇게 잘라야 옆에 가지가 많이 나오면서 나무가 더 풍성해집니다. 그래야 더 예쁜 울타리를 만드실 수 있어요. 이렇게 자른 나무를 뭐 더 번식을 하고 싶으시다 그러면 약 20cm 정도 잘라서 위에를 나뭇잎 거의 하나만 남겨두시고 그냥 이 상태로 삽목을 해주시면 삽목도 잘 되니까요. 이렇게 번식하셔도 됩니다. 울타리 나무 상록 화렵수에 대해서 조금 알아봤는데, 초보자분들 이렇게 여러 가지 울타리가 있어요. 예쁜 나무들도 정말 많이 있으니까 이거 참고하셔가지고 아주 예쁜 울타리, 예쁜 정원, 예쁜 조경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 나무왕이었고요. 제가 이제 앞으로 이벤트도 많이 준비할 거니까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 좋아요와 구독 많이 눌러주세요. 고맙습니다.